아, 파평올림픽이요? 개선됐어요, 진작에. 그 2014년인가? 그때 확장됐어요. 그러니까 직선화되고 확장됐어요. 거기 이미 확장됐어. 거기 명절 때 가도 아우터방급이에요. 그 명절 때 가도 거의 아우터방급으로 달릴 수 있어요. 한 시속 160, 170, 뭐이 정도로. 그 무한대구 고속도로 그 구간이 둘로 나뉘죠. 그 무안공항에서 광주까지 들어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담양에서 대구까지 가는 구간.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꾸불꾸불한 고갯길들 이런 게다 없어지고 터널 아니면 다리가 많아졌어요. 그 합천의 해인사 쪽에 있잖아요. 그쪽이 원래 삥삥 돌았는데, 그 해인사 쪽을 그 야로대교라고 해가지고 그 다리를 놔가지고 그 다리 그 교각 있잖아요. 이 교각 기둥, 그 교각 기둥이 국내 우리나라에서 교각 그 기둥 길이가 제일 길어요. 약간 그 지역 랜드마크야. 근데 해발고도는 제일 높진 않대요. 우리나라 다리 중에 해발고도 제일 높은 거는 횡성에 있어요. 영동고속도로 횡성대교. 그거는 해발 높이가 제일 높아요. 해발이 천이 넘어. 그래서 거기 바람 엄청 부잖아. 아니, 특치한다고 해도 안 가요. 근데 그 횡성대교가요, 약간 우리나라 그 건축 기술이 그 발전하고 하는 그 과정이 약간 과도기에 있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 뭔가 야로대교처럼 그렇게 쭉 펴서 가지를 못하고요. 이게 기법 문제도 있고, 그 약간 그 다리 길이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그 중간에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요,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약간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듯이 좀 돌아서 가요. 살짝 돌아요, 그 민사고 주변을. 그쪽을 그좀 살짝 돌아서 가요. 약간 그때의 기술의 한계야. 그래서 거기가 약간 좀 많이 돌아요. 거기서 더 좋아진 게 그거예요. 서울 양양 고속도로예요. 터널이 엄청 많아졌잖아. 아, 민사고는 그거예요. 민사고는 자유형 사립인데 민족 사관고등학교, 그 파스텔을 재단에서 하는 거죠. 근데 거기는 예전부터 국내파는 안 뽑아요. 민사고는요, 민족 사관고등학교는요, 거기는 국제계열만 뽑아요. 국제계열만 뽑아서 다 유학 보내요. 거긴 다 유학반이에요. 응. 거기는 다 유학반만 뽑아요, 민사고는. 거기는 유학반만 뽑고, 그, 외국어 고등학교도 유학반은 뽑아요. 응. 그 외국어 고등학교도 유학반은 뽑아요. 그 대한외국어 고등학교 그쪽도 유학 많이 보내고, 폐지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외국어고 하면 딱그 언어교육 특화학교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지정을 안 해줬어. 과학고등학교는 그나마 낫죠. 그래서 그 지역별로 외국어고는 막 너무 많아지니까 그거 말고 과학고는 늘려주기로 한 이유가 그거예요. 과학고는 그 과학 진짜 과학 특화예요, 그 학교들은. 과학고들은 딱그 과학 특화가 있고,
그쪽 있죠? 그 성균관대 후문 쪽에, 성균관대 근처에 그거 있죠? 저기, 혜화동 로터리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서울과학고 있죠? 그리고 특목고가 그것도 있어요. 예술고등학교. 예고도 있어요. 예고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예고는 진짜 특목고지. 그, 서울에도 예고는 몇개 있죠? 그, 서울예술고등학교 저기 평창동에 있고, 저기, 어린이대공원에 선화예고 있죠? 선화예고 있고, 저기, 위례신도시 쪽에 그거 있어요. 한림연예예술고. 장지동에. 그, 국악학교 있어요. 강남에. 강남에 국악학교 있어요. 아예. 그, 서울 국악학교 있어요. 중학교부터 있을걸, 국악학교는? 그리고 저기 올림픽공원에 그거 있어요. 서울 체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 있어요. 한국체대 옆에. 그리고, 그렇고, 네. 그, 한국체대 옆에 최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쵸, 적성 빨리 찾으면 좋긴 좋죠. 그 예술학교도 보통 중학교부터 있어요, 그리고. 그, 왜냐면 제가 사촌동생이 예고 나왔거든요? 사촌동생이 예중 예고 나왔어요. 선화예중 선화예고 나왔는데, 선화로 학교를 간 이유는 그거예요. 집이 가락시장 쪽이어가지고, 그나마 집이 가까운 쪽이 그쪽이었거든. 잠실대교 넘어가면. 잠실대교 넘어가서 딱그 선화예중 선화예고 있는 그 동네였거든. 근데 그 예고교가 들어보니까, 그쵸, 가까우니까. 그 예고교가 들어보면요, 그 교가제창 하죠? 그러면요, 교가제창이 무슨 합창단이 화음 넣어서 불러요. 무슨 교가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어. 막한 가지 음이 안 들려. 막 화음이 들려. 다들 자기 파트 불러. 교가 부르는데. 내가 한번 졸업식 간 적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참네. 예고인 거 티내냐고?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근데 차라리 그 교가가 화음이면 좀 멋있다? 아니, 이쁘다? 화음이면 이뻐요. 근데 대학교 교과들은 누가 부르는 줄 아세요? 성악과 사람들만 불러. 그래서 그 성남 아트센터에서요, 그 단국대 개교 기념 그 뭔가 그 공연 그 무료 공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개교 기념? 개교 기념 무료 공연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그 과제 때문에, 교양 과목 과제 때문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했는데 당연히 그 악단 그 지휘자도 단국대 출신이고, 하여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다 일어나서 단국대 교과제창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때 4학년이었는데도 그 가사를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맨 뒤에서 성악가들 목소리가 딱 들리는 거야. 알고 보니까 성악과 사람들이야. 일어나서 그 성악 버전으로 교과를 불러. 졸업할 때까지 교과도 못 외우는 고등학교 교과를.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두 군데 다녔거든요. 중간에 한번 이사를 해가지고. 예, 중간에 한번 이사를 해서 그 초등학교를 두 개를 다녔는데, 입학했을 때 학교 교과를 내가 기억을 못해요. 입학했을 때 교과를 내가 기억을 못하고요. 그, 뭐냐,
졸업했을 때 초등학교 교관은 이 동네 사람들이 다 기억해요. 그 동네 성당 사람들 가면요. 이제 동네 성당 사람들이 다 연리 초등학교 나왔어. 다 똑같은 초등학교 나왔어. 몇회 졸업이야, 몇회 졸업이야, 그런 거. 그래서 공통적으로 아는 노래가 있지. 끊임없이 흘러가는 한강의 뜻을. 참, 그래가지고. 아, 근데 진짜 그래요. 우리 동네 성당 그 교적 그 주소를 기준으로 보면요. 초등학생들은 전부 다 염리초등학교예요. 똑같은 초등학교, 초등학생교는 전부. 그리고, 근데 이제 중학교는 나뉘어요. 제가 이제, 그, 막 주위 학교 애들, 어느 학교 다니는지 다 물어봤더니, 초등학생들은 다 똑같아, 염리초등학교야. 근데, 이제 중학교는 좀 나뉘더라고요. 중학교는, 그, 남자부는 동도하고 숙문으로 나뉘고, 여자부는 동도하고 서울여중, 서울여고 그쪽을 다녀요. 그 연희초등학교 모르겠고요. 대원중, 대원고 그거는요. 외국어고등학교는 같은 재단이긴 한데 다른 학교예요. 그 가수 홍경민 씨가 그 대원고 나왔죠? 그냥 그렇고 그 귀족학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학교 안 나와봤으니. 그래가지고 그 그러니까 동도중학교 그러니까 막 그래서 그 동네에서 살았던 어른들이 여자가 동도중학교 간다고 하니까 막 다들 어른들이 놀라는 거야. 그게 왜냐면요. 옛날에 동도중학교가요. 그 고등학교는 이제 일반고가 아니고 그 공업고등학교였어. 공고였어요. 그런데 그 2000년인가? 그 2000년인가? 그 아마 여학생이 들어왔나 봐. 그래가지고 고등학교에 공고에. 그래가지고 그2000 아예 동도중학교 동도공업고등학교가 2001학번부터 정식으로 여자 신입생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해줬죠. 저기 그 학교 2001학번부터 남녀공학이에요. 해가지고 아 그래서 여자들도 가는구나. 2001학번부터 남녀공학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니까요. 그 남녀공학이 되니까 공고로 가긴 좀 그러니까 디자인고등학교 바꿔가지고 지금 그 동도중학교하고 같이 있는 학교 이름은요 서울 디자인고등학교예요. 서울 디자인 서울 디자인고등학교고요. 아니면 디자인고등학교다 보니까 지역 서울에서 디자인학교로 시작한 데가 거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울 디자인고등학교 됐고요. 근데 나름 거기서 말 돼요. 거기서 서울 도심이 가깝거든. 마포에서. 서울 도심이 가까우니까. 맞아요. 농고 농생명고 갖고 됐어요. 왜냐면 제가 외갓집이 전라남도 구례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내외 삼촌이 구례읍에 살아요. 막내외 삼촌이 구례읍에 사는데 그 막내외 삼촌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농생명과학고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 네, 구례화엄사 나들목 이름이에요. 고속도로 나들목 이름이 구례화엄사야. 그래서 그 엄마가 학교 다닐 때 거긴 농고였거든요. 근데 그 이제 농생명과학고등학교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막내외 삼촌의 첫째 딸이 이번에 대학 가거든요. 이번에 대학 갔어요. 그 대학 거기로 갔어요. 대학은 순천으로 갔어. 가까우니까 그냥 가깝다고 그걸 순천으로 간 거야. 딴데안 가고. 거기는 이제 생활권이 순천권이잖아. 그 여수 순천 그쪽이잖아요. 그쪽 그 이게 교통권이 그래가지고. 뭐냐, 구리에서
그 순천 시내로 고개 하나 넘어가면 돼요. 그 송치라고 그 고개가 있어요. 지금은 터널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그 국도도 터널로 바뀌었고, 거기는 이제 고속도로 황전나들목에서 바로 동순천 분기점이 순천 분기점인데 공기만 좋아요. 공기만 좋고 좀 시골이야 거긴 아직.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그쪽은. 근데 예전보다는 막 그렇게 조명이 막 엄청 반짝반짝 거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고속도로가 약간 위치가 좀 땅이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구리의 읍 쪽은 굉장히 밝아요. 읍 쪽에는 그래도 아파트가 조금 있어요. 근데 다른 데로 이제 벗어나면, 면으로 벗어나면 면에는 아파트가 없어. 진짜 시골 가면 그래요. 읍에만 아파트 있어요. 원래 그 지방에 그 도로들 운전하다 보면요, 가로등이 없거든요. 그 신호등 있는 사거리 이런 데 말고는 가로등이 없어요. 횡단보도가 있는 거, 이런 데가 아니면. 횡단보도 있는 쪽은 그래도 가로등이 있어. 아니면 입체형 교차로 있는 데는 가로등이 있고, 그 고속도로도 그 대도시끼리 아니면 가로등이 없어요. 근데 이제 경부고속도로는요, 그거는 있어요. 그 가로등이 저기 그 기흥 동탄 나들목 있잖아요. 기흥 동탄 나들목부터 강남까지는 100% 가로등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출퇴근길이라서 거기는 새벽에도 가로등 들어가요. 그 구간은. 그래서 막 어두워서 운전 힘들다가도 한 저기 한 동탄쯤 오면 와 이제 가로등 있구나. 와 이제 도시길이다. 약간 그런 생각 들어요. 그 메갈로폴리스죠. 거의 그 진짜 그 기흥부터요. 그 용인 기흥구예요. 그 용인 기흥구부터 그 경부고속도로 따라서요. 진짜 달래내 고개 빼고는 쭉 뭔가가 계속 있어요. 거기에는 산길 빼면 다 있어. 옛날에 있던 산 빼고는요. 그 원래 그 신갈분기점 위쪽에 그 신갈활주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예 활주로 기능 이제 없애버리고 거기 이제 도로 포장 다시 하고 진짜 양옆에 아파트 아니면 도로야. 서쪽은 수지, 동쪽은 죽전, 그 기흥 보정동. 동쪽이 기흥구, 서쪽은 수지구. 그렇게 있어요. 그렇구요. 와, 아직도 한 시간 남네. 축구까지. 아, 수지 평사 아파트. 너무 아파트 이름 대놓고. 아니간 아파트들 있고 근데 벽산 아파트는 다른 데도 다 있잖아요. 잠깐만. 네. 유명한 아파트들 있죠? 뭐 벽산 아파트, 우성 아파트, 약간 내가 그 얼마 전에요, 그 올림픽 하기 전에 그 야외 답사 방송 해가지고 그거 방송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 저 그런 그 기업 관계에 대해선 제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런 이제. 제가 풍납토성, 몽촌토성, 그리고 이제 방이동, 석천동, 그 백제 고분군 해가지고 한성 백제 왕독기를 한번 그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한 3시간 방송했는데 마무리를 롯데월드에서 하느라. 그러니까 석천동 고분에서 제가 좀더 갔어요. 석촌호수 한 바퀴 돌고 삼전도비 들렀다가 롯데월드 갔었는데,
그래서 마무리 했었는데, 그냥 그것까지 했었는데, 그때 이제 중간에 그 몽촌토성에서 그 풍납토성 몽촌토성은 바로 이어져 있고, 그 몽촌토성에서 살짝 주택가 걸어가서 방이동 고문이 있고, 이제 방이동 고문에서 이제 가락동을 통째로 통과해요. 가락로라고 그 도로가 있어요. 그 가락로를 통째로 그막 송파대로 가로지르고 그렇게 통과를 해가지고 그 엄마손 쇼핑 있고 막 그런 데를 쭉 통과를 하고 다시 그 골목길을 쭉 뚫어가지고 그래서 석촌동 고분을 막 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토성사은 이유요? 그때 이제 자연적인 지형의 힘을 빌려서 그 막은 거지. 약간 그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 산이라고 하기엔 조금 모자른데 뭔가 흙은 좀 쌓여 있어 지형적으로. 그래서 거기다 흙으로 좀더 높이 해놓고 그 위에다가 목재를 또 쌓아요. 그러니까 지형의 힘을 이용해서 막는 거예요, 토성은. 토성은 지형의 힘을 이용해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행주산성도요, 그 뭐냐 성벽 전체가 그거는 아니에요. 전체가 성벽은 아니에요. 돌은 아니에요. 왜냐면 행주산성은요, 일단은 남쪽으로 한강이 있어요. 남쪽으로 한강이 있고, 그래서 그냥 그산 위에다가 쌓아서 만든 거라 가지고. 완전히 그 행주대첩할 때 완전 배수진이었지, 그래서. 인력 절감. 하여간. 그리하고요. 잠깐, 이거를 좀. 인력 절감이라기보다는 약간 지형적인 문제도 있어요. 건축 자재를 좀 갖고 오기 힘들어서. 그래서, 토성에다가 약간 이제 목책, 나무로 방어벽을 더 쌓고, 약간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하는 거죠. 좀 이제 보강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고요. 통일이요. 통일은 우리 세대에서는 힘들지 않을까? 갑자기 될 듯? 그러니까 지금 약간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한국전쟁 때, 그러니까 한국전쟁을 겪었던 세대들이 이제 다들 할아버지 할머니거든요.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들이 지금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여가지고, 지금 이제 위안부 할머니도 몇분안 남아 계시잖아요. 몇분안 남아 계시는데, 한국전쟁 겪은 사람들도 점점 이제 인원이 좀 줄어들어 갈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거죠. 지금은 이제 그 19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한 40대니까, 197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 40대, 50대니까, 이제 약간 그 한국전쟁 겪은 세대들도 쫙, 이제 세대가 쫙 바뀌고, 지금은 젊을 때그 군부 독재를 겪었던 세대들이 약간 이제 사회의 주가 된 상황이죠.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주가 됐고, 아마,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죠. 제가 이제 1987년생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80, 이제 1980년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조금 이제 약간 그런 30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글쎄요. 세대가 언제 이제 이렇게까지 와버렸어? 근데 이제 그 사람들도 현실적으로, 빠르면요. 제가 할아버지쯤 됐을 때 아마 통일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르면. 그러니까, 저는, 진짜 뭔가, 의료적으로 뭔가 관리를 잘 해가지고, 한 80대, 90대까지 골골거리고 살면, 끄트머리에, 통일되는 거를 보고 죽는 정도? 까진 될것 같아요. 역사학자로서, 자기 아빠보다도 못한 년.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문제는 김정은은 지금 젊은 편이잖아요. 그 김정일이 1990년대부터 그 권력을 승계를 했었는데, 김일성이 권력 승계하고 나서 한 20몇 년밖에 못했어요. 김정일이 권력 승계하고 한 20몇 년밖에 못했어요. 김정은은 그거에 비하면 훨씬 어릴 때 권력을 승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글쎄요. 김정은이 만약에 자기 죽을 때까지 하겠다. 약간 그 생각이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김정은이 분명 김일성이나 김정일과는 또 세대가 다르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한번 프로필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김정은. 이 사람이죠. 1984년생. 그 1984년생이고요. 그 체중 130kg대.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이후로 스트레스성 폭식이 늘어났다. 그래서 그 뭐냐? 국방위원회를 지금 국무위원회로 약간 바꾼 것 같아. 국방위원회라는 이름을 국무위원회로 바꿨고, 지금, 뭐냐. 권력을 잡은 게 27살. 최연소 국가수반 기네스북 등재된 인물. 대통령제의 국가들은 나이 제한이 좀 빡세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권력 승계할 때 너무 자기가 불안정하니까 그 고모부 쪽 친족들을 다 숙청을 했어요. 그래서 숙청을 했고, 그러니까 방금 그거잖아요. 그 스위스 베른 국제학교에서 그 유학을 했기 때문에 집권 이후에 약간 변화가 일지 않을까 하는 세계인들의 주목이나 혹시나 자유롭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잖아.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죠. 근데 문제는 지금 건강이 안 좋아졌대요. 살이 엄청 쪄가지고 스트레스성 폭식을 해버려가지고.
그렇고 아, 제명에 못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한그 김정남이 그렇듯이 그 중장년이 되고 나서 고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15살 때부터 술을 마셨대요. 저 군대요? 저키 조금만 더 작았으면 공익이었을 텐데, 그키몇 센치를 못 줄여가지고, 저 지금 예비군 7년 다 끝났어요, 이미. 이제 민방위 불러요. 민방위 부를 때야, 나. 해물이라고. 하여간. 근데 그런 것도 있었대. 김정은. 유학 시절 숨겨놓은 성인 잡지 걸려. 하여간, 아, 제일교포가구나, 엄마가. 엄마가 제일교포구나. 헐, 애가 벌써 세 명이 있어. 애가 벌써 셋이야. 그리고 정장왕이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언제까지 갈지는. 할아버지와 아빠의 빚을 상속한 덕택에 정말 제대로 곤욕을 치르게 생겼다. 북한이 지금 국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파산할 수 있다는 거야, 북한은.
그러니까 김정일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죽어버려가지고. 최대 압박 때문에 궁지?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진짜 뭐막그 가난했던 사람들 막 탈북하는데 지금은 그 뭐냐 중상위 계층들이 탈북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외부 우물의 여파들로 그 자유국가들의 우물을 더 쉽게 접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더 그러니까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탈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지금은. 아, 그렇고요. 근데 요즘은 그렇잖아. 그 뭐냐 이제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정착해 오는 사람들 막 인터넷 방송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에이. 헐, 놀이기구 타는 사진도 있네? 건강. 이게 제일 문제긴 하겠네. 마식령 스키장. 그거 있잖아요. 북한 중앙 텔레비전에 리춘희가 검은 상복 입고 나서 펑펑 울며 발표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믿으면 안 된다. 김정일은 19살 때부터요, 비만에다가 지방간을 달고 있었대요. 그리고, 벌써 고지혈증에 걸렸대. 비만, 음주, 흡연 모두 다그 갖고 있어가지고 2014년 신년사 음성을 분석한 결과 사초간격으로 숨을 허덕거리며 포착해서 건강 이상을 의심을 받았대. 헐, 2008년 초에 당뇨병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대. 한국 정부에도 통보된 거. 그 다리뿐만 아니라 얼굴에 병색이 완연해 있으면 내분비계면 핵심 장기 이상이 있다. 작정하고 치료를 잘 받으면 기대 수명은 늘어나겠지만 한창 기반을 다져야 될 독재자한테 그런 여유가 있을까요? 하여간 근데
지금 몸뚱아리 생긴 것만 봐서 뭔가 정상인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내가 보기에도 육안으로만 봐도. 몰라, 이번에 그 판문점에서 회담하면 예 어떻게 될지. 예알 수가 없죠. 글쎄요. 뭐이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으니까. 그래서 네, 박구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지금은 뭐 긍정론 부정론. 뭐 어쨌든 그래서 좀 그냥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일단은 우리 세대에서도 좀 힘들 수 있어요. 일단은 그 김정은이 나하고 사실 거의 비슷한 세대잖아요. 근데 내가 일단 아직까지 그러니까 김정은이 건강이 이상해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 일이 김정은이 나보다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내가 김정은보다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사실 그렇게 건강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그 건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사실 예 그쵸 저는 그 그래서 뭐 몰라. 일단은 저보다는 건강할 것 같고요. 의사들한테 관리를 받을 정도면 저보다는 건강할 것 같고. 근데 사실 좀 지가 죽기 전에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죽기 전에 만약에 자기가 더 이상 승계 안 하고 내려놓겠다. 그러면 통일을 하는 거고. 그러면 통일이고, 좀,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면 또 내가 죽을 때까지 통일을 못 보는 거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 저 방송이요? 지금 제가 평소보다 방송을 좀 길게 끌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한 11시 조금 넘어서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따가 저 축구 보고 자려고 축구 보고 자려고 사실 방송을 지금 끌고 있어요. 그런 이유지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2시에서 3시 사이면 방송을 끄는데 오늘 챔스 16강이 있죠. 챔스 16강 그 리버풀 경기 그거를 지금 대기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다시 보기를 여기서 나눌게요. 그러면 다시 보기를 다시 보기 제목